자, 다음 지문은 15강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특정 국가는 아닌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개발 국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개발 국가는 공장도 없고, 뭐, 광업을, 광공업이나 뭐,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농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다가 뭔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이 되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될 만한 거, 커피라든지, 혹은 뭐 바나나라든지, 혹은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키우는 거죠. 근데 사람은 혹은 땅은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능력도 한정돼 있고 힘도 한정돼 있는데 그 힘을 원래 키우던 쌀이나 밀이나 보리를 키우지 않고 커피를 열심히 키우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값싼 쌀, 혹은 영양적으로 좋지 않은 쌀, 혹은 밀가루, 이런 거를 사는데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 글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면, dietary change라는 단어가 되죠. dietary change. 해석해 보면, 이 단어는 식단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단의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잘안 먹는데잖아요. 밀가루 많이 먹고, 다른 음식 많이 먹고, 살찐다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게더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단의 변화가 어떤 나라에서는 오히려 status symbol, 상징적인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뭐 먹었니? 그러면 청국장이요. 이거보다는 아침에 저 스타벅스에다 베이글 먹었어요. 그러면, 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침 뭐 먹었니? 그러면 된장찌개 먹었어요. 이거보다는 저 배가 좀 별로 안 고파서 바나나 하나에다가 카푸치노 먹고 왔어요. 오, 약간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아웃사이더, 미국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이 글에서 봤을 때 핵심적인 단어가 될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Beyond the control of the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voluntary 요거는 자발적인 거고, 이거는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똑같은 단어는 아니니까, 그래도 혹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좀 칠판을 좀 보면, 요게 자발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게 반대는 in, voluntary로 비 자발적인 이란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요 단어는 이 단어의 반대말로 기억해 두시고 반대말로 장난칠 수 있는 구조. 동시에 비자발적이라는 포인트는 이 밑줄 친 부분에서 같이 적어 놔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쉬운 문제예요. 쫄지 말고 빨리 갑시다. 출발. Programs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 개발 프로그램들은요, 종종 이끌기도 합니다. Lead to 다음엔 동사원형 나오지 않고 명사 나옵니다. Changes people's dietary habit. 사람들의 식단의 버릇의 변화를 종종 이끌기도 하죠. In some cases, 일부 경우에서 이러한 dietary changes, 이런 식단의 변화는 to the extent that 어떤 정도로 자발적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to the extended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했는데요. 우리 칠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extent나 degree라는 단어는 뭐뭐의 정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정도라는 단어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그러면 to the extent 혹은 to the degree 하면은 뭐뭐하는 정도로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에 that이 나왔는데요. that다음에 주어 동사가 완전한 절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뭐뭐 하는 정도를 이렇게 that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문법적으로 봤을 때 that은 동격이 대시되는데, 왜냐면 이 정도라는 거는 추상적인 명사, 우리 주머니에다 못 넣고 다니는 단어죠. 정도, 정도 5, 정도 3,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정도로 해석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the extent which라고도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extent를 정도라는 단어, 그리고 to the extent that, to the extent that 이런 식으로 뭐만한 정도로, 뭐만한 정도로 외워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구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대절로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Some new food 관련된 건데 associate with 리더들, 즉 우리로 따지면 미국 사람들 같은 거죠. 서양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 의해서 관련된 새로운 음식 중 일부가 our state symbol 뭐가 되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지위, 위상의 상징이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거 먹었어. 그러면 오, 비싼 거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게 바로 state symbol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일부 음식 정도, 일부 음식이 상징적인 것, 지위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정도로 이러한 식단의 변화가 아주 자발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고 카페 가는 게 좋아 보이는 세상. 그죠? 쌀밥만 먹었어요. 나 한 달 내내 쌀밥만 먹어서 아무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예요? 이 밥에 고깃국? 아니죠. 북한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한 석 달 동안 외국 나와서 맨날 빵 먹고 그러니까 지겨워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렇긴 한데 좋았겠다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하지만 more often than not 아니라기보다는 더 종종 그러니까 종종이죠. diet change because of 뭐 먹기 때문에 because of는 전치사로 많이 쓰이니까 하나로 묶어보겠죠. 또한 밑줄 친 단어 associated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건 앞에 있는 circumstances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고 because of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아직 안 끝나서 우리 관계사로 이만큼 묶어두는 것도 함께 가야 되겠네요. 동시에 이제 빨간색 밑줄 친 건 처음에 설명하면서 비자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사는 한 가지 change 이 동사입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죠. 종종 식단은 변해요. try change는 자동사로 그냥 변한다.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변합니다. 상황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과 함께 연관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도 식단이나 우리의 밥이 바뀌기 마련인 겁니다. 근데 그 발전은 that are beyond control of the local people 지역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죠. 자, 여기선 또 한번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위해서 칠판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스크린을 올려서 that부터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를 묶어봤습니다. 관계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절은 형용사 절이고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격과 선행사가 있어야죠. 얘는요,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주격이 돼요. 동시에 선행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가 되죠. 자, 우리 너무 쉬운 문제고 제가 굳이 얘기하면 얘 선행사가 얘는 아니입니다. 바로 앞에 있으면 제가 따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안 하겠죠? 이 동사가 비동사예요. are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선행사가 복수야. 뭐라고? 선행사가 복수라고. 얘는 단수잖아. 그래서 복수의 명사 요걸 본 거죠. 근데 앞에 있는 economic은 요건 s가 원래 없는 거고요. economic development objective하고 circumstances diet 중에서 지역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식단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상황이나 목적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 맥락을 봤을 때 두 가지 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통제를 할 수 없는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식단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목적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통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이러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 이러지 않으면 외세에 침입을 받는 상황, 이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있는 circumstances를 선행사로 받는다. 그래서 다음에 are이라는 동사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 문장을 향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in an attempt to grow more cash crops, which help to raise wages, bring in foreign exchange capital. 자, 관계대명사로 나와있는 문장이 중간에 나와있지만 읽어는 두셔야 되겠어요. 임금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주고 외국에 교환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외환이라고 하죠. 외환. 외국에서 환율로 바꿀 수 있는 교환이 가능한 자본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cash crop, 돈이 되는 작물들. 아까 말씀드린 커피, 바나나, 뭐 향신료 등등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는 노력에서 non-western people, 서양이 아닌 동양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divert, 전환시킵니다. 무엇을? 뒤에 있는 목적어인 time and energy를 from으로부터 전환시킵니다. from 전치사구를 해석해보면 그들의 일상적인 아래 적혀있는 자급용 농산물, 우리로 따지면 쌀이죠. 외국으로 따지면 뭐 밀, 보리, 옥수수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자라는 거로부터, 기르는 거로부터 시간과 에너지를 돌려버린다가 되는 거죠. 다른 향, 방향을 향해 돌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대절입니다. They spend much of their hard-earned cash and food. 그들이 돈을 써버리게 되는 것이죠. 돈을 쓰는데 어디다 쓰겠어요? Much. 그들의 열심히 쓴 돈을 on 이하에다가 써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on 다음에 나와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출발하는 문장인 것이죠. 비싸기도 하고 영향적으로 우월하지 못한, 영향적으로 열등한 식량에다가 열심히 번 돈을 많이 써버리게 되는 결과물인 겁니다. 그 식량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자기가 자급용 농산물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사오는데 그거는 영양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남는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다 많이 투자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슬픈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제 생각에 남미 혹은 아프리카 혹은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남을 도와주려면 그 나라 거 많이 사주면 돼요 라고 하는 말도 실제로 맞지 않을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은 복잡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해석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많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글 자체는 원래 요지문 완성입니다. 자, 글을 좀 크게 다시 보겠습니다. 글 자체는 요지문 완성이기 때문에 글에 나와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여러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좀 알려주고 있는 부분 잘 적어봅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것들 자체가 좋은 부분이다 라고 voluntary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라면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거기 이어서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걔들이 이렇게 파국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연결사로 for example과 but이 보이긴 하지만 연결사 추론으로 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 but 같은 접속사는 종속적이기 때문에 따로 연결사로 뽑아서 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연결사들을 통해서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장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중에서 특히 순서 추론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휘 추론으로 각각 지칭하는 바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뭐 충분히 문제를 내도 여러분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진행해 봤어요. 자, 15강 만만치 않은 지문 세 가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반드시 좀 질문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